야, 내가 생리지에서 일하잖아. 어머, 정말요? 예, 저 제가 옛날에 그 청량리에서 갈비집 할 때요 일하던 친구인데, 그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아주 성실한 친구입니다. 잘할 겁니다, 사장님. 사장님? 사장님이 이 회사 사장님 아니세요? 저기 여기 사장님은 이쪽이시고 이쪽은 저 이사님이시고. 네. 난 대리야. 아, 네. 어때 누나? 내가 보기엔 괜찮은데? 누나? 좋아요. 내일부터 출근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 이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유 선생하고 같이 작품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. 그럼 저야 좋죠. 일단 창작시 한 편 제출하셔서 통과하시면 회원 자격이 주어지거든요. 근데 어떻게 원장님이 시... 됩니다. 아, 그럼 저 아직 만날 수 있겠네요. 그래, 가지가 뚝딱 한 편 써버리는 거지 뭐. 그럼, 내가 왜 못해. 그대를 생각하면 뜨거운 피가 흐르네. 우심방 좌심실로 대동맥을 거쳐서 중추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.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고. 아빠 뭐 하세요? 희진아, 내가 좀. 의학쌤이랑 자료 준비하시는구나. 희진아, 너 글 좀 쓰냐? 그럼요. 제가 글은 좀 쓰죠. 그래? 그래? 그럼요. 경위서 사직서, 경위서 사직서. 하루에도 12번씩 요즘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. 희진아. 네? 너가 일찍 자라. 몸뚱아리가 길어서 슬픈 콩나물이요. 너희들은 말이야, 이렇게 콩나물 아니다, 반찬을 보면서 뭐 이런 시 같은 게 안 떠오르냐? 저 있어요. 아, 우리 고니는 밥 먹었을까? 우리 고니도 콩나물 좋아하는데, 요 콩자반도 좋아하고 깻잎도 좋아하고 계란말이도 좋아하고. 아, 우리 고니 보고 싶다. 밥도 먹고 자고 이렇게 속이 누글대냐. 아유, 정말. 이 애비를 좀 그렇게 생각해봐라, 임마. 근데 갑자기 왜 시타령이세요? 꼭 여자 생긴 사람처럼. 뭐, 여자인 맛. 무슨. 아유, 입맛도 없고. 안 되겠다. 동공이 커지면서 입가에 경련이 막 일어나는 게. 여자 맞구만. 여자는 무슨, 남자가 나이 들면 감성적으로 변한다더니. 아빠도 누구셨나 봐. 아니야, 그게 아니라 오빠가 들어와서 재미가 붙으셔서 그래. 감성도 풍부해지고. 인생 긍정적으로 사는지. 아가, 그러니까 말이야, 내 이 꽃을 딱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 이 말이지. 그래. 너의 그 시적인 감성을 좀 마구마구 깨워봐 한번. 응? 자. 좋다. 그게 다야? 네. 아니 근데 좋지. 좋은데 좋아도 어떻게 좋냐 이거지. 어떻게 좋냐. 응? 참 좋다. 응? 참 건조해. 아이.
아, 피나네. 아, 열렸다. 아. 아니, 어떻게 자동문에. 어, 진짜 불운의 사람이 맞는 거 아니야? 야, 어떻게 이렇게 한 줄이 생각이 안 나니? 아, 미치겠네, 정말. 이거, 이게. 원장님, 점심 식사 안 하세요? 너나 드세요. 아, 김 간호사. 혹시 그 시집 같은 거 없어? 아, 원장님,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보셔야죠. 시집 가고 싶은데. 아이고, 참, 주변에 정말 도움 주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. 그래, 집에 가서 시집이나 좀 읽고 와봐야 되겠다. 응? 나 어떻게 버려요 그대 그리는 습관들. 어? 이게 무슨 소리야? 아니 너 이 녀석! 승민이 너! 누가 함부로 이 녀석 집에 들이래? 아빠 그게 사실은... 너 당장 못 나가! 아니 옷들이 집에 아무도 없다고 그냥 마음대로 들락거려? 죄송합니다. 아, 나 전화. 누나! 아니, 이게 뭐야, 이게? 어? 고니가 작사하다 만 거예요. 뭐? 가만있어 봐! 천천히 지우다 보면 그날이 내 눈 감는 날이 되겠죠? 저를 보면 영감이 떠오른다 그래서 제가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. 잘하면 시 한 편 나오겠는데? 너 말이야! 이따가 전석이 나한테 오라고 그래. 네? 아니 마, 아 만나서 뭐 얘기를 해봐야 어떤 놈인지 알 거 아니야, 진지하게. 아빠. 너 요즘 나 같은 아버지 없다? 아 고마워요, 아빠. 보라야, 너만 알아. 내가 대리지만 이 회사에 실질적인 경영은 내가 하거든.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너도 알겠지? 어? 뭐야, 풀 다 된 거야? 없어. 이 대리? 예, 예, 사장님. 그 신문사에 보낼 고니아 홍보 문안 작성했어요? 저기, 사장님, 제가 이 컴퓨터 이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잘 못하는데. 그럼 도대체 이 대리가 할 줄 아는 게 뭐예요? 제가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 있는데 제가 할까요, 사장님? 하하, 그래 줄래, 보라야? 그래요, 그럼 부탁해. 이 대리, 커피나 좀 타올래요? 예, 알겠습니다. 김성기. 너 코에 그게 뭐야? 아. 뭐 불쌍해.